네,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주말 사이 미국 경제가 변곡점에 놓여 있다. 코로나 재확산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코로나를 경제 회복에 가장 중요한 보병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하락, 코스닥은 3거래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은 상승 하락 부합 중에 어떤 쪽의 방향성을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도 증시 상승 전망합니다. 네, 사실 지난 금요일장의 코스피 하락은 약보합권의 마감이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상승 전망하시는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일단 미국장이 S&P 500 지수와 그다음에 다우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시가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펀디멘털 지표로 좀 보시더라도 3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속적인 경기 회복 신호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재확산 기조가 여러 국가에서 현재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아직 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지속적으로 좀 공급 부족 사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백신이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지쳐 있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아주 심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봄철이죠 날씨가 그렇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어떤 경기가 어떤 위축되는 모습보다는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2% 이상을 일시적으로 통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또한 이제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상한선을 증가시키겠다라고 일단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판단 근거에 의해서 오늘 시장 상승 할것 같다라고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또 국민연금의 호재까지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우리 증시 성장이 좀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 투자 전략은요. PPI 압력, 즉 이제 생산자 물가가 이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강이라든지 뭐 기계 업종, 화학, 조선, 이제 건설 업종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좀더 리스크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고 지금의 여당 역시도 좀더 완화적인 부동산 특히 부동산 쪽에 말이 많기 때문에 약간 완화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업종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계속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리스크 온 모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역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보다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업종 중에 하나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지금 SK와 LG 화학이 이제 합의를 했죠. 2조 원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상당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그 관련된 SK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그룹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 드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